대부분의 명백한 특성. 기술의 대부분의 명백한 특성은 기술이 소재는 기술, usefulness, 유용성이다. 다시 한번, 기술의 가장, 여기서 가장, 대부분이라는데 잘못 말했어. 기술의 가장 명백한 특성은 그것의 유용성이다. 기술은 유용하잖아. 즉, 이 콤마 동격이야. 힘이다. 근데 주어, 동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면 목감대 생략이라 그랬지? 사형식인데 여기 디오가 빠졌잖아.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다.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 즉, 유용성이다. 하지만 이 힘은, 근데 형용사적으로 보니까 할 힘. 근데 things, 일들이니까 일들을 하는 이 힘은 캐리가 들고 다니다가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여기서. 하지만 일들을 하는 이 힘은 가지고 있다. 그 힘과 함께 no instructions야. 지시사항을. 다시 한번. 일들을 하는 이 힘은 가지고 있다. 그 힘과 함께 설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냥 이거 한 번에 퉁쳐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돼. no가 있으니까. 그럼 다시 일들을 하는 이 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설명서를, 지시사항을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이시 말하는 거는 힘이잖아.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는 없다. 근데 either A or B잖아. for good, 좋은 것을 위해서든지 아니면은 evil, 나쁜 것을 위해서든지 어쨌든 설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여기 우리들 중 대부분은 당연하게 발견한다. 우리 자신이 디바이드 된 것을. 디바이드는 나누다잖아. 나누어지게 된, 분열된 이거야. 나눴다, 나눠졌다 이거야. 여기서 여기 좋든 나쁘든이라 그랬잖아.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신이 분열된 것을 발견해. 뭐뭐 사이에서 두 가지의 반대되는 마음 사이에서. 두 가지의 반대되는 마음이 이제 나와. 한편으로 우리는 기쁘다. 증가된 생산에 대해 기뻐.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공장 돌리고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해가지고 기쁘다. 그런 반면에 또 우리는 걱정한다. 뭐에 대해서? 자동화의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가 있겠어? 아, 그러면은 기기가 다 하니까 사람들 몇명 일을 일손이 부족하지 않아서 몇명 잘라야 되네,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양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기술이 좋기도 하고 사람들이 또 걱정하기도 하고. 자, see A as B, view A as B, think of A as B, consider A as B 다 똑같아. 오형식이야. 아이고, 오형식. as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래서 우리는 본다. 원자력을 뭐로써 본다? 지속적인 에너지 자원으로 본다. 좋게 보네, 그지? 하지만 또 우리는 be afraid to 부정사 하기를 두려워하다.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기를 두려워한다. 자,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다. 이거야, 지금. 여기도도 마찬가지잖아. 좋기도 하고 우리는 걱정하기도 한다. 좋은 걸로 보기도 하고 하지만 사용하기 두려워한다. 계속 똑같아. 반대, 반대, 반대야, 반대. 따라서, 우리들 중 일부는 be inclined to 부정사하면 하고 싶어지다. 거절하고 싶어질지도 모르는 반면에 이거야. 뭘 거절하고 싶냐?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반면에, 아, 기술, 기계 쓰지 말자, 이렇게. 또 우리 나머지는, rest 나머지는, struggle to 부정사 하면은 간신히 뭐뭐 하는 느낌이야. 고군분투하고, 힘들어서 막뭐 간신히 하고. 자, 우리들 중 나머지는 만들려고 애쓴다. 최고의 판단을, 가능한 최고의 판단을 하려고 애쓴다. In the hope, in 뭐뭐라는 희망에서. 여기 that 동격이야. it 그것이. it이 말하는 게 뭐야 지금? 그 테크놀로지.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provide A with B야. A한테 B를 제공하다야. 그래서 기술, 그 it 기술이 우리한테 줄 거야. 힘을 줄 거라는 희망에서. 근데 어떤 힘이냐? 건설하는 힘. 더 나은 세상을 지을 힘, 건설할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그 희망에 있어서 최대한 가능한 판단을
막 하려고 애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소재는 테크놀로지야, 기술이야. 근데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좋게도 생각하고 걱정하기도 한다라는 질문이었어.